9월 26일 고려대학교 이메일이 새로운 이메일로 이전합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업무용 메일의 경우 클라우드 보안 인증 미획득 시 메일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구글 메일은 향후 보안 인증 획득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구글 메일이 유료화됨에 따라 이를 계속 이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메일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9월 26일부터 교직원은 구글 메일에서 가비아 하이웍스 메일로, 학생은 네이버 웍스 메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시던 구글 메일, 구글 드라이브, 캘린더, 독스, 스프레드시트 등의 구글 협업 도구는 2022년 12월 1일 이후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오피스 365 및 네이버 웍스로 대체하여 사용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메일 주소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전 메일의 이관과 신규 메일 계정 생성은 매뉴얼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이메일 이관 작업은 9월 26일에 모두 끝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새로운 이메일이 오픈되는 날은 9월 26일이지만 이관 작업은 12월 1일까지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주소록도 이관이 가능한가요? 메일 이관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소록도 신규 메일로 이관이 가능합니다. 메일 이관 프로그램은 새로운 메일이 오픈되는 9월 26일에 함께 안내될 예정입니다. 메일 시스템이 변경되면 기존의 구글 계정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메일 시스템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구글 계정은 남아있습니다. 또한 신규 메일에서도 도메인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려대학교 포털 공지사항 및 대표 홈페이지 상단 공지사항에서 신규 메일 이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사용자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메일 이관과 신규 메일 계정 생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메일 서비스에 고대가족 여러분의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